안녕하십니까. 영양과 건강TV의 헬스 리터러시 강민구입니다. 위생곤충학 실기 강론 들어가겠는데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바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퀴의 외골격을 이제 보시면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촉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두부 머리죠. 근데 이 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머리가 아니고 이게 뒤통수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실제 머리는 이렇게 숙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숙여져 있기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가 되겠고, 요게 이제 전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앞날개, 이렇게 해서 이제 앞날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후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흉배반, 아니 되겠고, 흉배반,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흉배 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일곱 개, 제7 복배 판이 되겠고요. 복부는 배를 가리치는 거고, 배부는 등을 가리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미모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10 복배 판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성축은 이게 배면이 되는 건데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는 거로 하겠고요. 요게 이제 후각, 이제 뒷다리죠. 요게 이제 중각, 가운데 다리. 요게 이제 전각, 그러니까 앞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전흉배가 되겠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그 배, 흉배 그러면은 그 가슴 부위 중에서 등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지금 얘기하는 여기 두부에 해당되는 거죠. 해서 실제 두부는, 역삼각형의 이제 그 Y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이제 두부 쪽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고, 실제 이 날개는 평생 이렇게 접혀 있죠? 이렇게 양쪽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 하시고요. 계속해서 이제 전체 모양을 한번 봤으니까 두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요 그림은 요건 이렇게 이쪽은 날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을 그린 거고 오른쪽 날개는 펼쳐졌을 때 날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배하고 복부 부분이 이제 따로따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부를 보면, 두부는 실제 이제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Y자형을 두개 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얘가 이제 단안이에요. 눈동자가 하나짜리, 그리고 이렇게가 보관이 되겠습니다. 이쪽도 이렇게가 보관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안테나, 그러니까 우리가 촉각이라고 하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대약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소화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화 수가 되겠고요. 요게 이제 상순이 되겠고, 요 부분이 이제 하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보면, 촉각은 이제 편상으로 되어 있어요. 편상은 실보다는, 이렇게, 언뜻 볼땐 실형이죠. 언뜻 볼 때는. 그렇지만은 실형보다는 조금 더 납작한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마디가 현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몇 마디만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촘촘하게 그려서 100마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보관은 한 쌍이고, 이제 단안 역시 한 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은 이제 구기, 이가 이제 그다 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얘는 자근자근 씹을 수 있는 저작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흉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흉부는 실제 상당히 그 형이 커요. 머리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제 타원형의 전흉배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제 바퀴가 이렇게 두부가 이렇게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있을 때이 부분이 지금 흉 부분이죠. 가슴 부분이 요 부분이 요게 이제 타원형의 전흉배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날개는 두 쌍. 그래서 이제 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또 왼쪽에 이런 식으로 또 똑같이 요게 그 양쪽이 시메트릭하게 이제 놓여져 있고 이 후시가 좀더 넓죠. 전시보다. 역시 후시도 이쪽에 이렇게 한 쌍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리고는 다리는 세 쌍. 지금 현재 보이는 거는 요게 후각이죠. 요 앞에 이제 후각이 붙어 있고 중각, 전각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겠죠. 요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일단 색깔을 좀 잠깐 지우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기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가 이제 전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퇴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경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게 이제 부절판이고, 요게 이제 부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발톱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겠는데, 이게 기절, 전절, 퇴절, 경절, 그 다음에 부절. 이 순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어떻게 뭐 달달이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암기는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학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그냥 이 부분만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차 타고 전철 타고를 태고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차 타고 전철 태고 경부선 타고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주 재미있는 그 강의라서 아주 껄껄 웃은 적이 있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시의 이 맥, 이게 가로맥, 그리고 요거를 세로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이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무늬가 아니고 브레인, 정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게 앞에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전시, 이 뒷부분이 후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부는 배 부분이죠. 크고 폭이 넓고 10절, 그러니까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복부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이걸 남협이라고 그래요. 이 남협 있는 데까지가 이제 10개의 절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복부 말단에 이제 암소 모두 한 쌍이 이렇게 미모를 가지고 있어요. 이쪽 이제 왼쪽이 지금 순놈이거든요. 오른쪽이 암놈이에요. 암놈이 훨씬 더 펑퍼짐하죠. 그 엉덩이 부분이. 요게 이제 한 쌍의 미모를 암수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이제 순놈은 미모 안쪽에
미돌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미돌기가. 물론 꼭 두 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개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그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놈은 요게 난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난엽을 그 독일 바퀴는 이제 꽁무니에다가 달고 다녀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볼 수 있습니다. 이 그 암놈이 꼬리에다가 이렇게 난엽을 그 저기 달고 다니면 아 얘는 독일 바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놈들은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실제 독일 바퀴는 모두 부화될 때까지 달고 다니는 그런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생활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요게 이제 남엽이죠. 요 남엽에서 이제 유충이 되고 뭐 약충이라고도 해요. 유충과 약충은 물론 똑같은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이제 흡사하다고 일단은 보고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추후에 기출문제하고 관련된 부분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령, 2령, 3령, 4령, 5령, 6령 이런 식으로 가죠. 통상한 6령까지 간다고 보고요. 얘가 1령이라고 보고 얘가 6령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충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알로 넘어오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바퀴는 불완전 변태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 곤충을 보고 완전 변태인지 불완전 변태인지를 이걸 일일이 다 외우기에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딱볼때 나비나 벌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렇게 날개도 있고 이렇게 딱볼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친근감을 느끼게 할수 있는 글자 그대로 곤충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통상 완전 변태를 해요. 그런데 바퀴는 사실 모양새는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실제 그 나비나 벌이나 이런 거하고 지금 구조가 같잖아요. 그런데 얘는 불완전 변태를 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이, 벼룩 이런 애들은 벼룩이 아니고 맞죠? 이런 애들은 이제 그 저 날개도 없고 이제 외관상으로만 봐도 그러니까 얘들은 불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이제 그 빈대의 경우에는 그 완전 변태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불완전 변태 그를 하면서 알 그러니까 이 난협업이죠. 이 난협에서 우리가 알주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협. 얘에서 이제 자충 또는 약충 또는 유충이라고 하죠. 을 거쳐서 이제 성충으로 바로 넘어가죠. 번데기 단계가 없어요. 평균 한 6명, 6회 정도 탈피를 합니다. 탈피 횟수가 많은 애일수록 그 몸집이 커요. 통상 수명은 한 1년 정도 되고 서식 장소는 먹이와 온도에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지만 한 28 내지 33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습도가 적당히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주방 뭐 이런 데가 뭐 아주 그 살기 좋은 데다. 습성은 잡식성이고 가주성 그러니까 집에서 거주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야간 활동성 낮에는 거의 활동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군서성 집합페로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모여서 사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강한 그 달리기에 강한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리는데 아주 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들어가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일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활 패턴이 매일의 밤이 되고 새벽이 되고 낮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사이클링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살고 있는 바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위생곤충학은 곤충 자체를 연구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곤충들로 인해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덜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 주시고요. 그래서 바퀴도 바퀴 전체를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바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한국에 있는 바퀴는 크게 네 가지 대표적으로 독일 바퀴, 미국 바퀴, 먹 바퀴, 일본 바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딱 나왔죠?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수그러져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아주 겸손한 곤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통 약충의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반 정도 돼요. 얘가 지금 2cm, 즉 20mm라고 지금 표시를 해놨잖아요. 약충은 요거에 한 2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고, 실제 암놈의 경우에 여기 이제 난엽이 이렇게 붙어서 이제 다닐 때볼수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독일 바퀴가 한국에 있는 거로서는 가장 작아요. 가장 소형이고, 전 흉배판에는 두 줄의 흑색 종대가, 이렇게 두 줄의 흑색 종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바퀴를 한번 보시면, 미국 바퀴는, 우리가 이제 이질 바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적갈색으로 돼 있고요. 이전 흉매판으로 보면 가장자리에 황색 무늬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이렇게 요 끄트머리 부분에 보면 황색 무늬가 반짝반짝 빛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길이는 35 내지 40mm 정도 되니까요. 제법 크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고요. 먹바퀴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심액이 아주 막 두들두들하게 눈에 탁 뜨이죠? 견고하게 보이잖아요? 이제 여기 난엽은 떨궈집니다. 이게 달고 다니지, 예, 않아요? 달고 다니는 건 독일 바퀴만 달고 다닙니다. 보통 이제, 30 내지 40 정도로 해서 미국 바퀴 크기 정도 되는데, 미국 바퀴보다 조금 작던지, 그 정도 돼요. 반원형, 전용배판이 반원형인데, 실제, 점이 얘는 없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새까만 색이고, 이제 갈색이 살짝 있긴 한데, 이제 적갈색 종이 좀 있긴 한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바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본 바퀴는 우리가 집바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 크기는 20 내지 25 정도로 독일 바퀴하고, 미국 바퀴나 먹바퀴의 한 중간 크기 정도 됩니다. 일본 바퀴는 눈에 딱볼때 앞놈하고 순놈이 확 차이 나요. 왜냐면 다른 놈들은 이렇게 날개가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잘안 보이는데, 실제 일본 바퀴는, 미니스커트를 입었어요. 얘가, 앞놈은 날개가 여기까지만 있어요. 이렇게. 미니스커트를 입었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순놈은, 정상적으로 날개 길이가, 완전히 꼬리까지 덮여 있죠. 그런데 앞놈은, 날개가 자라다 말았어요. 그래서 실제 흉배반 밑에 복부가 드러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수컷의 경우에는 전흉배판이 요철면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흑갈색, 이게 이렇게 완전 흑색도 있고 이렇게 갈색 이게 빛이 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가지에 대한 비교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미국바퀴가 제일 크죠? 물론 먹바퀴하고 미국바퀴 거의 비슷해요. 뭐 작아봤자 아주 뭐 미세한 차이로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바퀴는 워낙 작죠. 10원짜리 동전보다도 지금 작은 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그 차이 네 개에 대한 차이를 좀 잠깐 살펴보면 독일바퀴에는 황갈색, 두 줄의 흑색 종선이 요게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도 내려갈 때 이렇게 흑색 종선이 있겠고, 이건 세계적으로 분포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질바퀴, 미국바퀴죠. 얘는 적갈색, 황색 무늬에 이어 윤상,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에 주로 크고 있다. 네. 먹바퀴는 암갈색이고, 매끈매끈해요. 여기가 매끈매끈하고, 제주도나 남부지방에 있는데 딱 보면 이게 막 기름기가 찰찰 흐르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바퀴는 흑갈색이고, 요철면, 이 끝머리 부분이 요철면이 있다. 중부, 북부 지방에서 자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얘들의 피해 상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매개 질병하고 피해.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이제 예방할 것이냐. 그리고 예방 방법 중에 하나로 얘들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직접적 피해를 보면 공포감, 혐오감, 그리고 얘도 물어요. 쥐처럼. 그래서 이제 그 무는 거에 따른 그 상처,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피부병, 알레르기성 질환, 예를 들어서 천식이나 비염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제 간접 피해를 보면 간접 피해가 사실 크죠. 첫째로는 이제 병원체를 기계적으로 전파할 수 있어요. 다리에 털이 있거든요. 다리에 이렇게 털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가시처럼 생긴 이런 털이 있는데, 요 밑에도 있어요. 다 여기 발바닥 쪽에도 다 있고. 근데 이 털이나 극모, 이런 더듬이를 비롯해서 하여튼 모든 이런 털난 이런 미모라든지 뭐 이런 거에 다 묻혀서, 얘가 뭐 아무데나 다니니까 묻혀서 사람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또는 음식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위, 싱크대라든지 이런 데를 막 걸어 다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전파를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먹은 음식을 얘가 그 씹은 거를 갖다 도로 뱉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 위에도 막 뱉어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뭐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바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질병 체제들을 사람한테 옮기는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계하고 그 배설계가 쭉 연결돼 있죠. 그래가지고 이 배설물에 의해서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장티푸스, 콜레라, 파상풍, 결핵, 이렇게 얘는 호흡기성 질환도 옮기고 소화기성 질환도 옮겨요. 이건 아주 참 엄청나게 불편한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로서는 급성 흡액수염, 소아마비, 우리가 전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히 다리라든지 이런데, 그리고 유행성 간염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으로는 민촌충 하고 회충. 회충은 통상 이제 우리가 채소를 통해서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민촌충은 주로 이제 소고기를 통해서 옮겨지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매개하는 거로서
바퀴가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원충으로 이질 아메바라든지 장 트리코모나스라고 하는 것 해서 이제 얘가 소화기성 질병을 역시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축출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환경위생 관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식물 관리를 깔끔하게 하고 집안 내부 청결 유지를 하고 바퀴가 은신할 수 있는 데를 없애고 먹이 뭐 부스러기 이런 거 가능한 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랩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트랩은 비응고성 접착제에 집합페로몬 바퀴용 집합페로몬을 살포를 해서 바퀴를 유인하는 그러한 상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로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잔류분무, 독이, 그 다음에 연무, 그 다음에 훈증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재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잔류분무로는 페니트로티온, 그 다음에 다이아지논,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폭스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잔류분무라는 게 뭐예요? 벽이라든지 이런데 바닥이라든지 뭐 천정도 필요하죠. 이런 데에 뿌리고 난 뒤에 얘들이 그 살충제가 휘발되지 않고 그냥 효과가 유지되게 하는 것을 잔류분무라고 하죠.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이에다가 살충제를 섞어서 배포하는 것을 독이법이라고 하죠. 얘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뭐 주기가 좋아요. 먹이에다가 살충제, 프로폭스나 클로리피리포스를 섞어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이 그 무지하게 예민하고 빠른 거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냐면 얘들은 군소, 즉 집합페로몬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줬는데 입맛에 맞다. 그러면은 다른 그 바퀴들을 불러 모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려 죽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무하고 훈증은 다 연기를 사용을 하는 거죠. 3시간 또는 5시간 정도 밀폐 상태를 한번 훈증을 한 또는 연무를 뿌린 다음에는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밀폐 상태를 유지를 하고 피케트린이나 DDVP를 주로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재를 살포할 수 있죠. 분재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입재하고 분재는 가루 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프로폭스나 벤디오카보를 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바퀴 실기 그 강론에서 바퀴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모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고요. 반드시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준비 잘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